뭐 하려고? 오늘은 쫄면이요. 쫄면 뭐? 쫄면 안 되지 마. 리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쫄면 되겠냐? 자고로 남자는 말이야. 아, 됐고 쌉소리 하지 마. 뭐야? 오뚜기 진짜 열쫄면. 어디서 샀어? 이마트몰. 얼마야? 200에 4,480원. 조금 비싼데? 양이 많아? 이 지난번에 팔도 130g보다 23g 많네. 특징은 뭐야? 요게 열라면이랑 진짜 쫄면이랑 싹 섞어갖고 열나게 화끈한 쫄면이랴. 그래? 스쿠빌이 얼마나 되는데? 열라면이 5천 정도니까 불닭보다야 됐겠지. 요즘 맵다고 내놓으려면 불닭보다는 매워야. 아, 요놈이 매운맛을 내는구나. 아이고. 아, 됐다고. 좀 묻는 것만 대답해. 어떻게 먹어? 어우, 정맥이 떨어져. 550ml에 건더기 먼저 넣고 물기름을 넣고 3분 30초 끓인 다음에 냉수로 신입원 헹궈갖고 스프 뿌리고 비벼갖고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맛은 어때? 아, 이거 진비빔면에다가 매운 라면 스프 뿌렸다. 면은 쫄면 같아? 먹어본 중에 질쫄깃해. 열라면 맛이 나? 물론 열라면 맛은 모르겠고 열라 맵다. 지난번 불비빔면이랑 어떤 게 더 맛있어? 개치르다가는 이게 면이 쫄깃해갖고 나 이게 좋은디?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어우, 야, 이것도 늦게 온다. 이렇게 매웠구먼. 송중불 냉면 먹는다니까?